안도걸 광주 동남을 예비 후보가 지난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도걸 예비 후보는 광주 원도심에 AI 밸리를 조성하고 광주와 화순을 연계하는 바이오 융합 벨트를 구축하며 동남구의 글로벌 명품 문화 관광 타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도심 교통난에서 오폐수 처리 서설 개선, AI 기반 헬스케어 구축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안도걸 예비 후보는 발표한 공약을 시민들과 소통과 협의를 거쳐 법률 재개정, 제도 개선, 국가 프로젝트화,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